악기는 악기와 저와의 어떤 접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써요. 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악기밖에 없다. 남들한테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피아노에게 표현한 적도 있고 내 비밀을 실토한 적도 있고 피아노에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 자신과 흡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 김대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실은 피아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는 뭐 나가는 콩쿨마다 떨어지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도전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아 내가 많이 부족했나 보다. 상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큰 일을 했다라든지 이제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음악 듣는 게 좋았고 피아노 치는 게 좋았고 연주하는 게 좋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일 신경을 쓰고 준비를 했던 건 아무래도 뉴욕 데뷔 리사이틀 87년이 또 기억이 되는데 이제 85년에 로베르 카사두시 국제 콩쿨을 1등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부상으로 뉴욕 데뷔 독주회를 그때 뉴욕타임스 리뷰가 굉장히 좋은 그 리뷰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죠. 그게 이제 무대 맛이라는 거겠죠. 무대를 통해서 어떤 마력 같은 것, 끌리는 것. 그 맛을 본 사람은 무대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중독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미친 학생들이라는 것, 예술이 전부다라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 정확히 94년 9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29년쯤 됐나? 그 직책을 말하기가 참 버겁습니다만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2년에 유학을 떠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음악계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훌륭한 학생들이 온 거겠죠. 다만 이제 학교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면 최종 목표는 무대다. 남을 감동시키고 싶다든지 어떤 남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일단 본인이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고 본인이 그것을 믿지 않는 이상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악기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이제 그 학생을 얼만큼 파악하고 있느냐 또 이 파악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성공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 방법을 30년 동안 계속 찾고 있고 학생들에 맞춰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결과물이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나온 30주년을 자축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30주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에 고민이 조금 표현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국제 경쟁력을 갖는 학교를 만들겠다가 국제적인 학교와 경쟁하겠다가 아니에요. 국제적인 학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술가로서의 목표는 평생을 두고 자기가 한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힘이 필요한데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고 훌륭한 음악성과 기술을 겸비한 학생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소외감 느끼지 않게 예술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음악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뒤에서 버팀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